네, 그럼 이제 구화 숫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야. 아, 인디펜던트 2세대. 지금 사실은 1900년대에 있었던 1900년대요? 그렇지. 1세대가 90년대에 어떤 활동했던 뮤지션들이라면 2세대는 이제 2000년대에 네.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네. 보통 이제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분들이 이제 90년대 보통 후반에 네. 이제 나오셔서 뭐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신 어떤 지금도 활동을 좋아하셨나요? 뭐 너무 많은데 네. 뭐 모두가 다 아실 크라잉넛 예. 1회 때 방송했던 네. 노브레인 맞으셨던 노브레인 그리고 또 3호선 버터플라이도 네. 예, 출연하셨던 걸로 아는데 3호선 버터플라이도 1세대에 뭐 속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모던락 쪽에서 네. 델리 스파이스 언니네 예발관 이런 팀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언니네 예발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사실 활동이 조금 뜸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제 네. 선배 팀들도 계시고 네.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유지해 올 수 있는 데는 특별한 어떤 뭐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음악을 저희가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밴드 이전에 각자의 음악 활동을 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만남으로 이 멤버로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 그 조금 전에 언급했던 1세대 밴드들이 활동할 때 다들 뭔가 이미 활동을 하고 예, 밑바닥에서 네. 갈고 닦고 있던 그런 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병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비전을 보고 구화 숫자들에 합류를 하셨다고 처음에 형이 저를 그 정말 뜬금없는 장소에서 만났어요. 네. 만나서 내가 지금 뭘 준비 중인데 같이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오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드러머가 공석이 됐다. 그래서 공연을 하자고 와서 그 공연을 했어요.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저희가 음악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공연을 하면은 한 관객이 두 명?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 여자친구인데 이런 상황이죠. 아, 오픈. 그래서 돈도 못 벌고 이런 상황에서 네. 형하고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 아래에서 네. 형이 그 노란 봉투에서 이렇게 만 원짜리를 개런티를 페이를 네. 그날의 연출료를 7만 원, 정확히 기억합니다. 7만 원 딱 신고했어야 돼. 네. 아니 근데 사실은 클럽에서 연주하고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밴드도 많지 개인당 않았어요. 7만 원. 개인당 7만 원은 개인당.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에요. 네. 네. 그걸 딱 주면서 진짜 위풍당당하게 형이 우리 팀 돈 좀 되는 밴드니까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딱 비전을 봤죠. 네. 엄청난 네. 비전이네요, 그건 진짜. 어우, 그때 당시 음악이 너무 좋아도 돈이 안 되면 꿈꾼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멋있었어요. 네,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병덕씨 짱입니다. 지금 현실도 그때보다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올라가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리더인 재경 씨의 어떤 경영 철학에서 나오는 그 꼼꼼함에서 이렇게 주도면밀, 용이 주도하게 시작된 어떤 탄탄한 그런 거에서부터 맞아요. 시작이 됐겠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런 걸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네요.